아, 이런 고통 다 겪어보셨죠? 아유, 이 집 펄스가 맛있다고 다 넣고 말씀드리는 건 후반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도 처음 먹을 때 감동하고 똑같아요. 선수도 혹시 뭐 그 국수 먹는 스킬 같은 거 있습니까? 아, 칼국수는 스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아, 그래요? 면이 무겁고 이게 저기 미끄러진 게 계속 떨어져요. 그래서 백설명님은 말아서 올리시잖아요. 저는 이 젓가락과 그릇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합니다. 아, 들어서 요만큼만 넣고 이제 이렇게 먹는 게 앞에서 이렇게만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. 이 상태로 안 입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김치 눈을 이렇게 김치. 맞절인가요? 아, 맞절인가요? 신랑 지금 맞절인가요? 그래서 다 먹으면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.